지금까지 이런 선비는 없었다. 매력 넘치는 내박자 선비가 왔소이다. 노지훈 선비라고. 노지훈 선비? 황씨 가문의 장남 그리고 자랑 황윤성 선비요. 선비요? 가시 떨어지네. 누가 봐도 이게 방자인데. 방자라니요? 방자 댄스나 알아요? 방자 댄스? 잘 나간 선비네요. 시를 잘 읊어야 되는데 제천에 유명한 게 뭔지 아소? 아소? 아시오 아니에요? 선비인 거죠? 제천의 명물이라 하면 쌀과 사과 아니겠소? 그러면 생각나는 사자성어가 없소? 글쎄 옵시다. 뭐 바로 삼미인곡 아니오? 삼미인곡 사가 사자에 사 쌀미자에 미 삼미인곡 괜찮소이다. 만백성에게 고하는 아 그렇게 사람답게 살지어다. 인생이었지 일이 짧은데 두 선비가 전하는 제천의 삼인곡이오. 호준억한 멋이 있는 의림지에서 남쪽으로 걷다 보면 눈앞에 황금들판이 펼쳐집니다. 야 이 논밭이 이거 황금밭이야. 황금밭 너무 예뻐. 아 일로 와 빨리. 근데 저희가 불러서 오긴 했는데 실례지만 누구시죠? 논주인이요. 아, 이거 다 그럼 사장님 거예요? 네. 이제 오셨으니까 네. 일을 해야죠. 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나수로 이제 비야됩니다. 아 나수로요? 네. 아, 손가락 나뜨 나뜨 논밭을 갈아주세요. 갈아버려 갈아버려. 이곳 의림짓들 친환경 논법 단지에선 우렁이와 오리 그리고 미꾸라지 등을 활용해 벼를 재배하는데요. 자연이 키워낸 결실을 수확하는 중요한 작업에 저희가 함께했습니다. 아 이제 지금서부터 벼를 비는데 세 개 정도 잡고 쭉, 두 개 잡고 쭉. 아, 박윤성 선비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Not today. Not today. 그러면 이제 여기 다 이렇게 다 떨어지잖아. 아이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아 잘한 게 아니었군요. 그렇다면 노 선비가 한번 어머. 보여주겠습니다. 선비가 맞을지 아닐지. 아, 오, 아, 오. 이제 제법 잘하지 않았나요? 이게 예. 오른손으로 하더라도 그럼 이게 확 당기면 이게 자기 몸을 찔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꽝입니까? 꽝. 그러네요. 그러니까 잡고서 손에 힘을 주고서 여기까지만 딱 오게. 그렇죠. 초보는 일단 좋다. 많이 해봐야겠죠. 여기 심은 놈들은 전부 다 친환경으로만. 어, 잠깐만. 여기 개구리도 있어. 우와, 청개구리. 네. 안녕, 나랑 놀을래? 어머나. 예, 친환경 논이라 개구리와 메뚜기가 자,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오늘 해 다 져요. 네. 그러니까 얼른 빨리 얼른 비보자고. 다시 힘차게 수확을 이어나가는데요. 예상치 못한 복병을 옳차. 만났습니다. 수확하기 전 비가 내리는 바람에 논바닥이 질퍽거리더라고요. 헐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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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하고 있어, 전씨. 이게 비는 것보다 발 빼는 게 힘들다. 예스, 삐어삐. 아유, 지러워서. 아,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좀 헬프미! 헬프 지훈! 아, 괜찮아? 잠깐만. 큰일 났어, 우리 지훈 씨는 논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지금 헤매고 있어, 혼자. 발 묶인 심정이다. 살아서는 갖지 못하는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노선비는 일은 안 하고 풍류를 즐기네요. 그리움만 눈물 속에 난 띄워 보낼 뿐이죠. 나 좀 빼줘. 발이 안 빠져. 나 계속 들어가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지금 조금씩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한 곡 더 한번 빼줄게요.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자, 아버님 손 한번 잡아줘 이소. 아, 그 노래. 좋은 노래 예. 불러가지고. 저 좀 구해주시죠. 헛소합이 될 뻔했어요. 어서. 무사 탈출 성공이요. 계속 일하다 보니 어느새 낯질도 익숙해지고 또 논에 발이 빠지지 않는 방법도 터득했는데요. 아 정말 밥 한 그릇 얻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과 또 쌀의 소중함을 몸소 경험해봤어요. 오케이. 얘네가 모이니까 무겁네. 아우. 어, 두 선비가 열심히 수확했네요. 군발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어? 아버님 이제 콤바인 들어가셔도 됩니다. 콤바인이 입장하자 낯을 내려놓고 들판을 바라볼 수 있었는데요. 오랜 역사가 깃든 의림지와 사만의 초록길.
그 옆으로 펼쳐진 110만 제곱미터의 논은 관광 명소와 농경지의 조화를 잘 보여주는 풍경이었습니다. 넓은 으림짓들의 가을의 정취와 수확의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이제 콤바인에서 나달이 우수수 떨어질 차례인데요. 콤바인은 탈곡하고 저희는 탈곡 댄스로 흥을 돋우었습니다. 이 황금빛 나달을 영접하니 또 수확의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먹을 만큼 비시니까 이제 내려가서 쌀밥을 해가지고 밥을 먹으러 갑시다. 윤석이 수고 많아. 아유 아버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아 드디어 기다렸던 시간. 이야.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저희의 눈을 사로잡은 건 친환경 농법의 1등 공신 우렁이를 듬뿍 넣은 강등장부터 하나하나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었는데요. 아 정갈하니 맛있겠어요. 윤석이가 이제 밥을 좀 터고. 와 대박이다. 뭐니 뭐니 해도 이상의 주인공은 밥이야 밥, 밥이야 밥.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친환경 쌀밥입니다. 우선 밥부터 한 숟가락 먹어봐야죠. 와 무야호. 아버님 밥이 달아요?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계속 느껴져요. 그치? 응. 친환경으로 와. 무농약으로 하니까. 응. 요 또 된장 다 위에 올리면 또. 황선비 먹을 줄 아는구려. 우렁이, 우렁 된장이랑 그래서. 아우 저건 뭐. 잠시 선비의 체면을 내려놓았습니다. 정말 미쳤어. 쌀 미자. 어 그러네. 미쳤어 진짜. 진짜 미쳤다. 시를 읊은 게 있습니다. 사미인고. 여기서 이미 미는 잡은 것 같습니다. 사미인국에서 예. 미는 찾으시니까 예. 사자 어. 사과를 따러 이제 가셔도 되겠어요. 사를 잡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버님. 넓은 들판을 뒤로하고 이번에 향한 곳은 산골짜기였는데요. 이렇게 해발고도가 높은 곳으로 가면 사과를 찾을 수 있답니다. 제천 사과는 과즙이 많으면서도 과육은 단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사과꽃이 피었습니다. 사과꽃이 피었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 지훈 씨 키가 크니까 사다리가 필요 없을 것 같아. 얼른 오셔. 그러니까 가서 아는 사람들 중에 키 큰 사람 최고 반가워요.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왔죠. 어머니 저는요? 윤석 씨도. 저도 저보다 크니까. 아 어머니보다 어. 크니까. 예. 아 오케이. 하이파이브! 그렇지. 왜 이렇게 소녀소녀하세요? 말씀하시는 말씀이네요. 게. 가수하니까 네. 소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 꽃이 이쁘니까 복숭아 피고 사과 피고 있으니까 꽃밭에서 살아요.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어머님 마음 녹아내주셨겠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사과네. 어머니가 사과예요. 네, 맞아요. 어디요? 키가 작아서. 이제 또 이러려고 왔잖아요, 어머니. 아, 문제 없습니다. 네. 어, 여보. 아우 키 크니까 진짜 좋네요. 저 약간 사다리 아저씨 느낌인데? 기다리 아저씨, 사다리 아저씨. 이것들도. 와, 나 근데 진짜 내 자신도 놀랐네. 왜요? 위에 것까지 다네, 저게. 어, 부럽다. 이렇게 따는 거 맞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큰일 났어요, 근데. 왜? 높이 닦긴 땄는데 꼭지가 아, 아이고 이렇게 따면은 상품 가치가 없어. 아~ 혼내실 때도 따뜻해. 따뜻해요? 네. 근데 저희 신랑 혼낼 때는 되게 세요. 아버님 혼낼 때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 여보 하고 네. 눈 한번 쫙 때리고. 아, 남편분께만 쓰는 필살기. 그때만 내가 꼼짝 못해야 돼. 두 분은 눈빛은 매서우시네요. 아, 무섭더라고요. 속에다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잘 살아요. 처음에 마음에 드셨어요? 첫인상이? 다른 건 안 먹고 발목을 먼저 봤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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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한 장자 들고 뛸 수 있나? 딱 보고 거기에 딱 마음이 들었어 내가 아주. 아. 어, 진짜 그때는 발목이 이랬는데 지금은 나 이거 먹다 보니까 열해져가지고. 이제 지금 와서 내가 좀 일을 많이 시켰나 하고 좀 네. 미안하고 좀 아프다 그러면 걱정되고 그래요. 아 진짜요. 어머님은 아버님 첫인상 어떠셨어요? 탁 이렇게 앉아서 들어갔는데 눈동자가 되게 맑아요. 맞아요. 저만한 눈동자면은 네.
나 하나쯤 안 굶기겠다 싶더라고요. 그래갖고 다 그때 진짜로 신랑은 후회를 안 해요. 신랑 만나는 거는 어딜 가든 이 얘기는 빠지지 않더라고요. 빠지지가 않아요. 두 분이 굉장히 많이 닮으셨어요. 어 맞아. 진짜로 닮았어요 저희들? 네. 닮았어요. 아 고맙습니다. 아, 너무 보기 좋으세요 진짜. 분수이 너무 좋으시다 진짜. 좋아요? 네. 저 꽃밭에서 사니까 성격도 좀 밝아지고 마음이 여유로워져요. 꽃밭에서 사시니까. 네. 부부가 함께 35년 동안 과수원을 지켜오셨다는데요. 사과도 부부의 사랑을 닮아서 더 달콤해진 것 같습니다. 스위트. 야 이렇게 또 사과 보니까 우리가 오늘의 미션 사, 미, 인, 곡을 님은 땄지만 사과는 아직 못 땄지만 여기서 살을 땄어요. 사과도 다 땄고 근데 예. 저 조금 아쉬워요. 왜요? 뭐가 왔다? 노래가. 노래가 없잖아요. 노래를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어머니? 우리 남편이 최고니까 예. 당신이 최고야. 아주 점잖게 시킬 거 다 시키시네요.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나에겐 당신이 최고야. 당신을 처음 만난 그 순간 나는 알았어. 알았어? 당신이 내 반쪽이란 걸 행복하게 제천의 행복하게 사과와 쌀 그리고 저희의 노래로 3인곡을 완성해봤는데요. 건강한 먹거리와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 제천에는 앞으로도 행복의 노래가 계속될 겁니다.